네, 당신의 꿈은 지금 몇 살입니까?의 저자이자 국제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국제 커뮤니케이션 강사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대한민국에도 국내에도 외국계 기업도 굉장히 많고,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만 가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나 어떤 방송을 하더라도 국내 한국인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뭐 그냥 미주권이나 유럽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 쪽 뭐 중국이나 일본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행할 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행사 같은 걸 진행하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들을 좀 진행해 보셨나요? 이제 뭐 최근에 한 거는 이제 스웨덴 대사관에서 했던 뭐 행사였고 그다음에 그 외교부에서 하는 행사들 뭐 미국 관련해 가지고 하는 행사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택의 미군 부대 하는 행사들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또 한국인들도 상관없고 이제 맥주 페스티벌 그런데 이제 영어 MC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외국어를 되게 잘 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뭐 유학을 다녀왔거나 뭐 교포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이제 무대에 오르거나 방송을 할 때 적합하고요. 뭐 동시통역 또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나운서 이제 행사 진행 MC 뭐 이런 걸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 뭐 소속돼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프리랜서로. 그럼 이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요 섭외가?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지 벌써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필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했던 분들이 계속 섭외를 해주고 또 좋았다 싶으면. 옆에 좋은 분들한테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따로 홍보를 하거나 회사가 있는 건 아닌데 다행히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아름아름으로 이제 맞아요. 이번 책이 이제 당신의 꿈 지금 몇 살입니까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인생을 좀 구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놓으신 건가요? 제가 인생을 구분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중세 인간의 생애 6단계에는 이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꿈도 제가 무언가를 꿈꾸고 하고 싶다고 희망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그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꿈에도 분명히 나이가 존재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유년기 유아기의 특징이 뭐 말을 할 수가 없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꿈에 빗대어 표현했을 때도 내가 꿈을 처음에 꿨을 때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이게 표현력이 좀 부족하거나 상대가 내가 이 꿈을 갖고 있고 이걸 잘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걸 곧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여섯 단계로 나눠서. 그럼 이제 그 꿈에 대한 거는 이제 생물학적 나이랑 상관없는 거죠? 네네. 제가 이걸 생각해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지금 만난 저희 바이북스 대표님이 만나 뵙기 전에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자기계발서를 써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자기계발서 쓰기에는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하고 노력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보다는 저는 에세이 같은 걸 쓰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오드리 씨가 이제 좀 열심히 살고 있고 다양한 언어들을 공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계발서를 쓰면 뭐 고등학생들 혹은 이제 꿈을 찾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좋은 좀 이제 멘토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 꿈을 꾸고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게
한 8년에서 10년 그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유년기 때는 네. 이제 표현을 아무리 하더라도 좀 그게 부족하고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았는데 네. 이제 소년기가 되어가면서 제 표현력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꿈도 이제 나이대별로 그 연도별로 네,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 거예요? 저는 딱 청년기가 됐더라고요. 아, 네, 청년기가 됐어요. 어, 그래서 네. 이제 청년기다 보니까 그 청년기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잖아요. 네네. 주민등록증이 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이 주민등록증처럼 제 책으로 이제 저를 조금 제가 살아온 여정들을 또 확인해 주시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주민등록증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인생을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은 네. 어떤 점들이 좀 좋을까요? 근데 저는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어떤 분들은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네, 네. 하루에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저 또한 제가 하루에 주어진 그러니까 워낙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오늘 일이 있다가 내일 없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특히 네. 코로나 그쵸. 때는 뭐 2년 이상이 네.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네. 계획을 갖고 무언가를 해나가고 싶은 것들 그리고 뭐 3년에서 5년 뭐 길게는 10년 장기 목표까지 이제 플랜을 구체화시키면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어느 나이대에 와 있고 어느 정도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면 그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기 전에는 네.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만족스럽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네. 계속 자책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되게 그 나르시시스트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해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약간 네. 이런 타입이었는데 이제 비교도 해보고 네. 그리고 내가 이 나이대에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한지 그리고 그걸 해보다가 내가 전문서적을 하나 쓰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서적 제 업무와 관련한 걸 쓰려고 했는데 네. 출판사 측에서 자기계발서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썼는데 네. 우리 바이북스 대표님이 네.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약간 그 되게 네. 많이 도전 같은 거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럼요. 많은 일을 도전했던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이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저는 사실 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으로 영어 MC를 진행했을 때 네네. 영어를 되게 못할 때였어요. 이 영어 MC 어떤 인사였어요? 그게 네. 외국인이 500명 정도 네. 와 500명. 있었고요. 네. 어디 자동차였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기아인지 현대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떤 그 자동차 회사에서 네. 외국인들 서포터즈 500명을 모아서 게임을 해서 선물도 주고 콘서트도 하고 이런 네네.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못하니까 네. 이 자료를 남겨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촬영하는 친구, 네. 촬영 감독 그리고 저 대신 영어를 되게 잘 해줄 네네. 친구, 네. 영어 잘하는 친구 네. 두 명을 데리고 갔어요. 차도 없을 때였는데 되게 막 네. 고생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 막 영어를 못하고 막 이러니까 제 네. 친구가 이게 어떡하지? 쟤 진짜 망했다 막 이 생각을 했대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뻔뻔해서 무대 딱 올라가자마자 네. Hello everyone, my name is Audrey 라고 하면서 막 이제 하니까 네. 막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제 네, 열광할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뭐 이제 친구가 네. 끝나고 나면 Thank you for enjoying our performance 네. 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Thank you for는 들었는데 다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Thank you, I was Audrey,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이거만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네. Thank you for만 하고 끝내면 어떡하냐 네. 뭐에 감사했는지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그래서 사실 영어 행사도 그랬고 중국어 행사도 그랬고 하고 나서 영어를 생각보다 못하니까 피드백이 안 좋고 돈을 깎거나 깎이거나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실패가 많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영어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네. 이제 누군가가 어? 너 생각보다 영어 잘한다? 너 영어 잘하네? 라고 했던 칭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저 스스로에 대한 네.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가 오히려 일을 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도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영어 행사를 하셨을 때 네. 실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전에 딱 네. 제안이 왔었을 때 영어 실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셨어요? 일단 프리 토킹이 안 됐어요. 외국인과 프리 토킹이 네. 안 됐고 네.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닐 때 네.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인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talk to her, 그녀에게 말 걸어봐. 이 짧은 talk to her 이 문장도 네. 못 만들었었어요. 야, 근데 영어 행사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단하십니다. 제가 완전 초급 단계에서 그 프리 토킹 하는 제일 마지막 하이 레벨까지 네. 영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끝냈어요. 네. 초급 단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네. 자기가 영어 학원에 지금 뭐 10년 이상 있었는데 네. 오드리가 제일 놀랍다고. 오드리의 발전이 나는 초급 단계에서 하다가 이렇게 동시통역까지 하는 학생은 처음 봤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 행사를 마쳤을 때 그 네. 성취감이랄까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밥 안 먹고 잠 못 자고 이래도 안 피곤했어요. 행복해서. 거의 저한테는 그게 네. 그 도파민이니까 엄청난 마약 효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럼, 네. 그럼 그 뒤로부터의 영어 행사는 이제 별 부담 없으셨나요? 어땠어요? 아,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네. 제가 그리고 뭐 동시통역이 된다고 거짓말해서 그 행사장 가진 않거든요. 네. 저는 모든 일정 촬영도 그렇고 행사도 네. 정말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예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두바이 네. 그 두바이 쪽에 엔터테인먼트 계약하는 네. 이제 제안서 동시통역을 하는 네. 역할이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계속 그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동시통역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다. 네. 전문 용어들이 제안서는 너무나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못 알아듣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전문 단어를 번역해야 될 때는 잠깐 그분들한테 시간을 요청하고 찾아봐야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 했는데 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제안 상황은 1대1로 그 두바이 VIP랑 네네. 제안을 하는 거는 어쨌든 대화가 가능하고 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처세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이 없으시다면 제가 할게요 했는데 너무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제 두바이로 그 투어 콘서트를 할 때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뢰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영어 잘하는 분도 많고 너무 많죠. 이제 뭐 아나운서 하시는 분 많은데 오드리 작가님을 특별히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결합돼 있는 복합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아나운서처럼 통역하시고 이제 대본 읽는 거 읽으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는 걸 잘 못해요. 게임 잘 못하시고 레크레이션 이런 거 잘 못하시고 두세 시간 같이 놀아주세요 이런 거 잘 못하세요. 체육대회 야유회 이런 거 잘 못하시는데 저는 이제 영어는 조금 뭐 틀릴 수도 있고 문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되게 동시통역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게임을 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진행을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나 야유회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가끔은 제가 그러면 이 행사는 너무 크니까 좀 더 잘하시는 분 섭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면 아 영어는 사실 영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게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밌고 유쾌해야 되는 분위기에는 좀 저를 섭외를 해 주시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약간 철학적인 말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코로나 시즌 동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골프를 스포츠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지만 골프를 즐기게 됐는데
그 골프가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골프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네. 골프가 샷이 되게 잘 맞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오바가 돼서 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맞았는데 네. 오히려 이게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되게 좋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되게 나쁘고 상황이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되게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의 내용을 썼었죠. 아, 골프를 이제 치면서 이제 깨달으신 건가요? 아, 골프를 네. 치면서 깨달았다기보단 네. 네. 제가 어떤 글에서 책에서 읽었는지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시골에 소가 네. 어떤 할아버지를 키워주시는 네. 가축 해주시는 할아버지를 쳤대요. 네. 그래서 갈비뼈가 나갔대요. 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네. 그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소가 아~ 배은망덕한 소가 밥 네. 주고 했더니 쥐어박아가지고 네. 갈비뼈가 부서졌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암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네. 게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실화인데 이렇게 사연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어떤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려웠던 분들도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또 더 성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나쁜 건 또 다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어 행사도 하셨잖아요. 네. 중국어도 약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처럼 네.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건가요? 중국어는 네. 제가 이제 섭외가 들어오면 네. 항상 네. 동시통역까지는 안 돼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감독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이제 이거 오드리 씨 국내에서 오드리 씨밖에 못할 것 같은데 뭐 응해 달라라고 네. 전화가 와서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잖아요. 네. 국내에서 나밖에 없다고? 네. 무슨 일이야? 너무 행복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네. 네 알겠어요 만나요 해서 이제 만났어요. 네. 근데 대본도 안 나와요. 원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쵸. 되면은 준비 네.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본도 한 일주일 전에 줬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빨리 달라고 제가 재촉을 했고 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주일 한 10일 그 정도 기간 동안 네. 밤새워서 제가 5월 6월이 되게 바쁠 때였는데 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을 새워가면서 진짜 연습을 했어요. 계속 읽어보고 녹음하고 네. 수정하고 중국어 선생님이랑 계속 코칭 받고 이제 영어는 이제 제가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중국어만 계속 달달달달 외운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잠 못 자고 1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어떡하지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가 전화 오시면 아, 저 번역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몇 번을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너 사람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그쵸. 욕심내다 보면 화를 면치 못한다. 다시 전화해서 적임자를 네. 찾으시라고 해라. 네. 너는 적임자가 아니다. 네. 너 수준 미달이다. 네. 되게 팩트폭력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막 하다가 네.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네. 동시통역이 안 되니까요. 그쵸.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저 못할 것 같다고 네. 막 그랬더니 오드리 씨를 못 믿겠으면 네. 저를 믿고 한번 해주세요. 저 되게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이런 안목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같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에너지를 얻고 네.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다니 네. 해봐야지 하다가 네. 또 한 며칠 뒤에 안 되겠는 거예요. 네. 다시 생각해요. 너무 두렵고 그쵸. 너무 무섭고 네, 내가 중국어를 동시통역해야 되는 부분에 못하면 어떡하지? 네. 실수하면 어떡하지?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다시 전화했어요. 네. 저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중국어 통역이랑 영어 통역을 동시에 하시든지 네. 아니면 제가 영어 MC를 하고 네. 영어 한국어 MC를 하고 중국어 MC를 따로 두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드리 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믿음이다 진짜 그 정도면. 그러니까요. 저희 네. 아버지도 안 믿어주고 저 그러니까, 자신도 네. 저를 못 믿는데 저를 네.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결과적으로 해냈고요. 너무 잘 끝냈고
그때 남겼던 영상이 너무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계기로 얻은 교훈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못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중국어 얼마나 알고 계신 상태였던 거예요? 하실 때. 그때는 그때도 사실 프리토킹은 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랑 수업을 책으로 하는데 이제 중국어로만 진행을 해요, 수업을. 그리고 중국어로만 진행을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중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프리토킹은 하는데 동시통역이죠, 어려웠던 거. 동시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 전문 그 의전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그냥 아, 커피 마셨어? 밥 먹었어? 이 단어들이랑 내빈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 이거는 안 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책에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혜선 스님 얘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혜선 스님 그 이제 이모님인가요?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분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저희 이모가 혜선 스님이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하셔가지고 아마 고등학교 때 하셨나? 아무튼 되게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쭉 이제 스님의 길로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신데 20대 때는 주변에 이제 돈 많이 벌고 이제 막 차를 사기 시작하고 화려해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대학교 다니고 그러고 또 대학원을 곧이어 가고 돈을 좀 벌고자 하면 이제 공부 학업이 계속 막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 일어나가는 어떤 물질적인 부가 있는데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차를 새로 바꾼다든지 명품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나타난다든지 옷도 멋지게 입고 근데 저만 계속 금전적인 이게 어떤 증폭 금전적인 발전이 없으니까 계속 그대로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업하고 나서 잠시는 괜찮은데 나 저만 계속 학생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사회활동을 하니까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싶다. 나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리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모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대학원 가라. 그래서 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고. 저 공부하는 거 너무 싫고 대학교도 사실 억지로 갔는데 대학교 때도 안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회유로 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저는 공부만 해야 되냐. 20대를 다 학교에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스님께서 딱 해주셨던 말씀이 돈을 쫓지 말라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진행 MC가 이제 평생의 제 직업일 순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랬더니 부와 명예를 제외하고도 하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고 잠이 안 오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쫓아가면 된다. 항상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관심 있는 게 생기면 고민을 해봐라. 부와 명예를 제외해봐라.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영어 MC라는 일을 꿈꿀 때 제가 이 일을 무대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런 모습이라면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을 하는 여성이라면 돈을 못 벌어도 밥을 못 먹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만 정말 치열하게 꿔왔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돈을 이제 안 받아도 내가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일이 이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인 거죠? 그랬는데 정말로 혜선 스님께서 10년 전에 해주셨던 말씀처럼 지금은 제가
저 얼마 받아야 되고 저 얼마 이하는 안 가요? 라고 안 해도 네. 그분들이 아 영호 MC는 돈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아, 저희가 이거밖에 측정이 안 됐습니다 하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 그때 말씀을 들었던 게 오히려 저 안에 더 깊이가 생기고 오히려 더 내공이 쌓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그것들을 하시나요? 그런 일들을? 책정이 좀 덜 됐다는 그런 일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네. 하세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네. 쳐다도 안 봤죠. 네. 근데 네.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랑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학생일 때 저를 네. 믿고 이제 섭외를 해주셨던 대표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표님들께는 사실 제가 이번에 비용 얼마예요? 그거 이해하면 전 못 가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쵸. 분들께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가요. 그냥 그 얼마에 잡혔는데요? 아, 라고. 돈을 뭐 물어보지도 않고 네네,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면 알아서 잘 측정해 주시고 아 이번에는 이게 좀 그런데 다음에 다른 거에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고 또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좋은 분들 하고만 일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사람이 도망갈 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20대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이제 글귀였는데 네네. 20대 때는 네.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MC의 꿈인가요? 네. 근데 배우 일을 하건 노래하는 일을 하건 네. 어떤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는 버티고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결국 떠나는구나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나는 버텼어 나는 하고 있어 네. 나는 이겨내고 있어 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이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30대가 되니까 네. 하나둘씩 이제 결혼 계획도 세워야 되죠.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이 생기죠. 그쵸. 가정이 생기면 아이를 위해 어쨌든 그쵸.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예전처럼 저 하나의 꿈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열정이 더뎌지고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꿈이라는 건 정말 꿈을 향해 매진하고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의를 집중시키면 양자물리학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빛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데 꿈은 그대로 있고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 주변의 소리들과 주변의 소음들에 더 귀 기울이다 보니까 오고 있는데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안 와도 돼. 나 못할 것 같아. 왜냐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내려놓을 뻔했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내려놓을 뻔했다가 네. 이제 송혜 선생님이 이제 정말 얼마 전에 네, 이제 별세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보니까 송혜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으셨대요. 근데 결국은 깃발을 꽂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일요일을 책임지시는 네. 분이 됐고 가장 오랫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르셨으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가장 오래 버티고 우직하게 한 길만 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보천리라고 해서 소의 걸음처럼 그냥 천천히 한 걸음씩 네. 가다 보면 네. 어떠한 직업이 명확하게 오드리 직업은 이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있다기보단 그냥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코로나 때 네. MC를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만두진 않았어요. 네. 코로나 때도 그만두진 않았고 네. 저는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건 MC를 하면서 그 주변에 아까 그 10년 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저를 믿어주셨다는 대표님이 네. 여자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배정주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네. 성함까지 오픈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PT라고 해서 입찰 PT라고 해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몇 억이나 네. 이제 몇십억 관련한 이제 수주 네. 따내는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네. 맡기셨어요. 근데 처음 해보고 나서 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10분 내에 네. 이 몇 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대표님 저 못하겠어요. 저 그냥 진행만 할게요. 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처음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못할 것 같은데요 했는데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 생기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쵸. 회가 거듭할수록 제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행사가 아예 없을 때 PT만 거의 했거든요. 네. 입찰 PT만. 그러니까 입찰 PT로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노하우가 생기니까 할 때마다 엄청난 점수 차이로 저희가 계속 따내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 그 회사 대표님만 저한테 일을 맡기다가 이제는 다양한 데서 그쵸, 그쵸, 의뢰가 그쵸, 들어오고, 네. 이 사람 거의 백발백중이던데? 하면 다 수주 따낸다고 하던데 이 사람 한번 맡겨볼까? 하고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 PT 쪽 영역도 함께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진행 영어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이제 동시통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하게 되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좀 쓰임받고 다양한 곳에서 대중들과 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확장이 됐네요. 네, 그렇죠. 위기가 기회로. 네. 그것도 그 대표님 네. 덕분이죠. 아... 네. 그 연예인을 만날 기회가 많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김제동 씨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네. 한 적이죠. 네. 거기서 네. 저 되게 그, 네. 그 김제동 씨가 냈던 퀴즈 약간 네. 자연스럽지 못한 거 네. 같나요? 그게 그냥 인상 깊어가지고. 근데 어떠셨어요? 김제동 씨 만났을 때? 저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다가 방송인이 된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크 잡는 사람들의 롤모델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는 김제동 씨가 대상 받고 이럴 때였거든요. 제일 잘 나갈 때. 네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저녁 약속이 잡혔고 네. 너무 막 그때 전화 통화도 몇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전화 통화 막 녹음해 놓고 네. 계속 듣고 너무 이게 꿈인가 막 네. 저한테 막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술을 드셨는데 이제 술을 네. 같이 이렇게 먹고 술이 좀 취하셔서 네. 저한테 이제 드리 씨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지 못한 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책을 이미 읽어가지고 아니요 그냥 질문한다 치면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아무 생각 없긴 했었어요. 그때 그 책 구절 보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지 못한 거요? 가식적인 행동? 아니면 뭐 자연스럽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 한 초등학생이 자연이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연한테 야 너 자연스러워져 자연스러워져봐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니까 그러면서 드리씨 드리씨 다운 사람이 되세요. 누구 따라가려고 하고 누구 흉내내려고 하고 누구 쫓아가려고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뭐 이제 막 그 연기하려고 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뿐더러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되게 이제 MC로서 진행자로서 제 주변에 이제 막 이영자 선배님처럼 막 에너지 넘치고 막 되게 유쾌하고 되게 재밌고 엄청 강원도 사투리 진하게 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되게 수려하게 예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 되게 어중뛴 느낌인 거예요. 네. 어중간한 거 알죠? 네.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막 수려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키도 조그맣고 정말 지금보다 더 왜소하고 뭐 제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겠나 뭐 500명을 뭐 휘어잡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찌워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 무기를 찾으란 얘기잖아요. 어쨌든 네, 그쵸. 저 그대로를 가지고 본연의 저 그대로를 갖고 그쵸. 무기를 발견하고 이제 만들어 나가라는 뜻이니까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때 헤어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일을 쭉 평생 하든 하지 않든 마이크를 잡고 누군가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잘한다는 건 네. 어딜 가나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되게 멋진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큰 힘이 되셨군요. 네, 위로가 되기도 하고 큰 힘이 좀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나의 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뭐 내 꿈을 꼭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되게 자존감이 높아요. 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고 남이 좀 별론 것 같아. 괜찮아. 너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난 마음에 들어.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일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네. 이제 금전적으로도 모아놓은 돈이 그쵸, 조금씩 그쵸. 바닥이 나면은 불안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아끼기 시작하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집에만 있었어야 됐으니까 사람도 못 만났잖아요. 그 집에만 있고 이제 그렇게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갈 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바쁠 때 막 정말 막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막 퀵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누가 차량 대기해서 있고 네. 막 저한테 스케줄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제 시간으로 조정해주고 이럴 때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코로나로 일이 뚝 끊기고 집에만 있을 때 만난 네.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 드리 씨는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이걸 물어보다가 아니 근데 계속 그렇게 꿈 그러는데 꿈이 도대체 뭔데? 꿈이 도대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도 영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영어 MC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어 진행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쵸. 영어 진행이 없어졌네? 내 꿈이 뭐지? 이제 어떤 외국을 나가고 국내에서 외국인들과 하기도 하지만 외국의 어떤 국가와 한국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무대나 그런 장소, 방송을 통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진행자가 되는 게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바이처럼 네. 두바이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결합이니까요. 그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일? 그게 뭐야? 그런 꿈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쵸, 다음날까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저는 주변에 스스로의 자존감을 되게 높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꼭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자존감을 되게 높여주고 저를 늘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되게 아침이었는데 네. 출근하는 시간 한 7시 이때였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꿈이 뭔지 내가 명확히 대답할 수 없는 걸 보고 내가 10년을 헛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거든요. 네. 되게 힘 빠진 목소리로. 네, 네. 근데 그분도 저한테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니까 야 너가 얼마나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상처를 받았으면 이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하냐. 이 아침에 너 이런 적이 처음인데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없더니 설명 안 해도 돼. 설명할 필요 없어. 넌 어차피 보여주고 있고 10년 전에 너가 꿈꾸겠다고 희망 사항을 얘기했던 거 너 전부 다 잃었고 그 이상을 이뤄나가고 있다. 설명하지 마. 설명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자존감이 무너지고 바닥이 되고 차가워졌던 그 차량 안에 차 안에 공기가 저 운전 중이었거든요. 차 안에 공기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설명 안 해도 돼. 네, 맞지. 내가 왜 설명해? 그치. 나만 이루면 되지.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만들면 되지. 그 직업, 명확한 직업이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제2의 오드리를 꿈꾸는 사람을 만들면 되지.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해서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직업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1위가 그쵸, 다 유튜버예요. 그쵸. 장래희망 1위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네.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설명할 필요 없다. 내가 가는 길이 되게 만들면 되고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제2의 누군가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설명 남들한테 할 필요는 없죠, 사실. 네. 그 영화과 지도 교수님이 던진 네. 당신을 왜 사나요? 라는 질문에 네. 뭐라고 답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네. 되게 뭐라고 답했냐면 네. 철학적으로 깊이도 되게 없었고 네. 몇 살이었죠 그때가? 그때가 24살? 23살? 아, 23살이었나 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통찰력도 없고 뭐 깊이도 없고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본 적도 네, 없어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왜 사는지 왜 물어보지? 네. 그랬는데 이거를 길게 써오는 게 숙제였어요. 아, 과제였어요. 과제였구나 그게.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항상 네. 내 삶의 이유는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메시지를 드릴 때도 네. 어머니께도 이제 뭐 내 삶의 이유 우리 어머니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럼 우리 어머니도 이제 엄마의 삶의 이유도 자식들이지요 뭐 이렇게 답장을 주세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 삶의 이유가 가족이면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가족이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네. 정말 불이한 사고로 떠난다면 네. 나도 떠나야 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가족의 떠난 자리를 제가 그 아픔도 다시 회생시켜서 다른 누군가 나보다 더 아팠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주의 집중력들이 다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살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가 멋져지고 싶고 내 미래에 내가 좀 더 빛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원인들이 저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뀐 것들이 이제는 분명히 조물주가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게 살생 명할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명 받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생명이 생명을 명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명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분명히 제가 해야 되는 역할과 소명과 천명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걸 떠나서 네. 이제 그게 뭔지 찾아 나가는 게 제가 사는 이유인데 아직도 저는 그게 마이크 잡는 일, 진행하는 일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고 그게 바뀔 수도 있죠. 네, 바뀔 수 있죠. 바뀔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저는 오늘도 찾고 있고 내일도 찾을 거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제가 생명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은 그 질문 갑자기 왜 던졌나요, 근데? 이게 첫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수업이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그 영화과 교수님이셨지만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떤 영화나 이런 쪽에 접근하시는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드리 작가님은 이제 꿈을 많이 꾸시고 도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게 큰 꿈을 꿔가지고 네. 그 꿈에 질식해버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네.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께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저는 네. 제가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저는 네.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꿈을 꾸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중국어 선생님도 되게 계획적인 분이거든요. 네. MBTI로 따지면 J 네. 성향인 분이고 저는 P 성향. 정말 노 플랜 이즈 베스트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이제 그 선생님이 내년에 했으면 좋겠 아니 그러니까 5년 뒤에 5년 안에 하고 싶은 그 저의 목표를 적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일본에 일본어로 일본 대학 강의 뭐 해외 무슨 미국의 뭐 무슨 뭐 발표 네.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행사 비용 되게 뻥튀기 한 세 배 뻥튀기 해서 뭐 얼마 그다음에 연봉 얼마 네. 뭐 이렇게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어디 출연 네. 뭐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현실성 없는 네. 얘기를 적으니까 그 선생님이 아 뭐냐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쓰지 장난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현실성 있는 걸 써야지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네. 어떻게 해서 몸무게를 몇 킬로 네. 빼겠다 네.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떤 스페인어 공부를 하겠다 네. 현실성 있는 걸 해야지 일본으로 가서 강의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일본어도 못하는데 근데 저는 그 20대 때 20살에 제가 이제 영어, 중국어 할 수 있다고 쓰고 마이크 잡은 여자가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네. 제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 네,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야 너는 욕심이 너무 많다. 꿈이 너무 과하다. 영어도 모자라서 중국어까지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사람들이 더 자랑스럽게 얘 어디 가면 저 인사할 때 얘 영어, 중국어 하는 아나운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20대 때 과하다고 생각했던 꿈들이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네. 이루어졌듯이 네. 제가 5년 이내에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일본에 가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할 수 있죠. 네. 네.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일본인들한테 네. 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제가 진짜 일본어 유창하게 해서 일본어로 네.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래서 저는 꿈을 크게 꿔도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도 아무것도 안 할 못할 때가 있었으니까 네. 왜냐면 어릴 때는 20대 때는 뭘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면 다 돈이에요. 그쵸. 네, 아, 몸 만들어야지 운동하려고 해도 헬스장 등록 맞아요, 돈이죠. 맞아요. PT 끊어도 돈이죠. 네, 영어학원 등록하려고 해도 돈이에요. 그쵸, 근데 그쵸. 돈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치.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을 얻으려고 해도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분들 꿈이 큰데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아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못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힘이 됐던 말은 네. 그때 이제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이런 글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글을 20대 때 읽으면서 네. 제가 영어 MC를 못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네. 제 옆에 제가 노는 동안 제 옆에 누군가가 이 멋진 걸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배가 그쵸, 아픈 그치, 거예요. 그치, 맞아요. 아 내가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거죠. 아, 그 반대로 네.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꿈이 없는 분들은 네. 저는 이제 꿈이 있는 게 좋다고 제 책의 내용들이 꿈이 있으면 네, 좋은 이유를 그쵸. 쭉 나열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람이 꿈이 있으면 좀 더 그러니까 왜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눈빛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고 아우라가 다르니까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활동적이고 발전적이고 네.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들만 모이는데 이제 꿈이 없다고 해서 되게 처져 있다는 건 아니지만 꿈이 없고 그냥 뭐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뭐 있나? 이렇게 그냥 저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눈빛에서 일단 에너지가 안 느껴져요. 열정이 안 느껴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뭔가는 정말 뜨겁게 하고 싶은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BTS의 노래 가사처럼 네. 꿈이 없어도 괜찮고 꿈의 이름이 달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순간에 네. 제가 책에 썼듯이 모든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저를 황홀하게 만들고 저를 좀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아 내가 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네. 밥을 안 먹고 잠을 못 자도 나를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어떠한 일을 네.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근데 아직 못 만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그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하셔야 될 일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전 되게 이 에너지가 저희 가족들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친언니가 직업군인이거든요. 근데 직업군인도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아직 그 남았어요. 그 군대 아직도 네. 다니고 있는데 네.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근데 언니가 스포츠 댄스 자격증이 있는데 강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언니가 만약에 이 일이 끝나면 강사로서 활동할 그 어떤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멋졌어요. 멋지고 아름답고 아 맞아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꿈꾸는 사람은 이게 친언니라도 아름다워요. 친언니라도 굉장히 멋지고 네 그래서 저는 꿈이 없어도 괜찮고 꿈의 이름이 달라도 괜찮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조금 설레임이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네. 양자물리학처럼 네. 아, 내가 뭐에 행복해하지? 내가 뭐가 기쁘지? 남한테 음식 만들어줄 때 기쁜가? 그럼 셰프를 꿈꿀 수도 있는 거고 케이크, 수제 케이크 만들어주니까 재밌었나? 그럼 그걸 배워보는 거죠. 제가 제빵 배워보는 거고 네. 주의를 집중해보세요.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구독자분들께요? 네. 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제 책에 끝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메멘토 모리라고 우리가 언젠가 죽는 것들을 꼭 기억하라는 네. 건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쇠하신 분들 네. 이제 그리고 가족분들이 투병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라든지 최근에 저랑 정말 친한 언니도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시고 네. 이제 어머니도 안 좋아지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라 불리는 이 작은 입자가 2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그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정말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그 지난 시간들이 되게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되게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멋진 꿈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